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감정적인 건 보통 heart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이, welcome to Start English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Start English는 EBS FM을 통해서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20분까지 본방이 방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 7시에도 재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번 재방송이 있으니까 꼭 그 스마트폰에서 반디 앱을 까셔서 거기 스케줄표를 보시면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 연습하실 수 있어요. 자, 저희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2쪽입니다. 목요일 순서거든요. 5월 6일입니다. 자, 어제 어린이날 잘 지내셨죠? So how was your children's day? Okay, I hope you had a good time. 자, 오늘은요, 이어서 그 물건을 사는 그런 장면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살 때 어머니 날을 이제 또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한꺼번에 어버이 날로 하잖아요. 5월 8일. 근데 이제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 날로 생각해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지금 사러 간 장면이 됩니다. 쇼핑이 과연 테마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게 제목이 됩니다. 자,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이럴 때 price range 라는 것이 key expression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price range, 이걸 아는 거거든요. 가격의 범위, price range. 그래서 what price range? 어떤 가격대를 do you have in mind? 당신은 염두에 두고 있느냐? What price range do you have in mind?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대를 묻게 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추천도 하게 되겠지만 상대방이 추천을 하기 전에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표현하고 혹시 어떤 뭐뭐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방금 함께 하셨던 What price range do you have in mind? 에서 price range 대신에 다른 말들을 넣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35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당신이 뭐뭐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요즘은요, 식당에서 그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보더라도 이 정도 표현을 영어로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방송인들을 참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말.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속편할 수가 있거든요. 메뉴가 하도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 잘해요? 혹은 뭐가 제일 좋아요? 맛있어요? 자, 이런 말들을 다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게 recommend. recommend 이 말이죠. recommend 해서 recommend 라고 말하게 됩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자, 추천을 부탁하는 거니까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아, 내가 부탁해야지 라고 하면 could you로 먼저 시작하고 뭘 부탁하냐? 추천. 아, could you recommend?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뭔가 좋은 거, 뭔가 좀 좋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다면 뭔가 좋은 거. 네. Could you recommend anything good? Could you recommend anything good? 자, 이런 경우는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ould you recommend anything good? 뭐 오늘 뭐 신선한 재료가 들어와서 맛이 좋다든지 뭐 특히 셰프가 잘하는 게 있다든지 뭐든지 anything good. 좋은 거 어떤 거라도 뭐 옷가게 가서도 좋고 뭐 어떤 뭐 컴퓨터 가게 가서도 좋고 anything good 하면 여기 있는 물품 가운데 좋은 거 어떤 거라도 라는 뜻이 됩니다. Could you recommend anything good? 자, 이건 어떨까요? 좋은 안과 의사 선생님 좀 추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다면 Could you recommend 한 다음에 좋은 안과 의사 선생님. 자, 안과를 가리켜서는 부르는 명칭이 좀 전문적인 게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쉽게 그냥 eye doctor 하시면 됩니다. eye doctor.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엉터리 영어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eye doctor. optometrist, ophthalmology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그건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eye doctor. 자, 그러니 could you recommend a good eye doctor? Could you recommend a good eye doctor?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당신은 어떠한 뭐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자, mind라고 하면은 정신, 뭐 생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mind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감정적인 건 보통 heart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 mind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What do you have in mind? 이번에는 자, 어떤 종류의 게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자, 게임을 고른다라고 할 때 어떤 종류의 게임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어떤 걸 사고 싶나요? 이 말이죠. What sort of game do you have in mind? 해도 됩니다. What kind of game? 해도 되고 What sort of game do you have in mind? 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파티를 하겠다고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What kind of party do you have in mind? 뭐 birthday party인지 뭐 small party, big party 여러 가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So what kind of party do you have in mind? 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 밖에도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해 보시는 거.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